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14,000원에 5%입니다.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네, 그 비중이 적어서 조금 더 사고 싶은데요. 아니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 더 사는 행동은요, 우리가 네.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식을 좀 배웠다, 주식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갈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은요, 더 비싸게 더 적게 사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시청자님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더 비싸게 조금 사실래요? 더 싸게 많이 사실래요? 상식적으로 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10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네. 10대, 네. 20대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르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식이 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믿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비싸게 조금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싸게 많이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싸게 많이 사는 거.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네. 삽시다. 그죠? 그게 상식이에요. 지금 이거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더 적게 사겠다라고 질문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왜 그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질문을 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사는 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멘토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고점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 우리 금융지주가 만약에 15,500원짜리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16,000원을 뚫게 된다면은 그때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돌파 자리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실어버리는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매매가 있긴 있는데 그 매매를 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은 비중을 늘리지 말고 그냥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세요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실력이 있다면은 질문하지 않고도 스스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올라왔을 때 덥석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실력이 있다면은 16,000원 넘어갈 때 비중을 어떤 식으로 늘려가야 될지는 스스로 잘 아실 거기 때문에 16,000원 넘어갈 때 비중을 늘리는 것을 실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금 홀딩하셔가지고 16,000원짜리, 15,500원부터 16,000원짜리를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냥 수익을 챙긴다라는 관점으로 매도를 잘 하시길 바랄게요. 매수 말고요. 네. 다음에는 올라간 종목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